하겠습니다. 네. 형사, 민사 다 할게요. 합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현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런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리머 대전이라고 해서 노래를 이제 잘하시는 유튜버나 아니면 BJ분들, 스트리머분들을 모아서 이제 대회를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한 두 달 정도 스트리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연습실에서 모이시고 막 연습하고 막 그거를 이제 최종 발표하는 이제 결승전 날에 악성 민원님이라고 제가 그냥 지칭을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님 분께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분들이 이제 왔다 가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가게에서 지금 폭행 사건이 나서 지금 빨리 출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허위로 신고를 넣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이면은 그냥 장난으로 저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결승을 2주에 나눠서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주에는 네 번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총 세 번을 신고를 하셨어요. 허위로. 그래서 제가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변호사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변호사님들이 오셨고요. 제가 먼저 소개를 여러분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약 1년 반가량 케어를 해주시고 계신 변호사 두 분이시고요. 네, 간단하게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메리츠의 김동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메리츠의 김봉직 변호사입니다. 제가 일단 빨리 사안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제 저희 손카페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경찰관 분들이 이제 그 네 번이나 오셨어요. 네 번.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네 번이 오신 거예요. 하루 만에 네 번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번은 경찰서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관할서 한 번은 뭐 이제 광역성 엄청 큰 거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아예 서울시청 서울시 뭐 경찰 네. 그 네 번을 이제 각각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거죠. 근데 이제 민원 내용을 보니까 커피숍에서 싸움이 났다 폭행신고로.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 스트리머 대전이라고 결승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상금이 이제 1,000만 원이 걸리는 굉장히 저한테는 그리고 그 스트리머나 유튜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대회를 참여할 요량으로 한 두 달인가 세 달 정도 준비한 엄청 큰 대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방해할 요량으로 장난으로 신고를 넣으신 거죠. 근데 경찰관 분하고 이제 다음날 제가 전화통화를 좀 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날에 영등포 영업 관련된 환경과였나? 이제 먼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지금 창현이라는 그 스트리머가 뭐 유튜버가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막 음악도 틀어놓고 막 공연도 하는데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불법 아니냐 근데 이제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 음식점인데 지정된 그런 가수분들이 와가지고 관객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지정된 공연자가 와서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다 법적으로 다 확인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 민원을 넣으신 분께서 안 막으면 내가 더 높은 사람한테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구청 관계자분까지 뭔가 위협을 하신 거예요. 위협을 하시면서 이거 너네들이 이걸 못 막는다 하면 내가 다음날 내가 뭐 경찰에다 신고를 하겠다 하고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넣으신 거죠. 실제로. 근데 경찰서에서도 처음에 그 조건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그냥 폭행으로 해서 허위 신고를 넣으신 거죠. 그래서 중간에 진행하는 도중에 경찰관 네 분이 오셔서 네 번이나 오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대회를 하는데 불편이 많았었죠. 중간에 중단도 한번 됐었고 심지어 요번 주에도 있었었어요. 요번 주에도 두 번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어디서 손카페에서요? 손카페에서 또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허위 폭행 네 또 그래서 똑같은 사항으로 또 신고가 들어와서 이번에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같은 분으로 추정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마포구에서 이제 MOU를 맺었어요. 2019년도 이제 초쯤에 MOU 맺고 난 다음에 거리노래방을 이제 그 허가된 장소에서 마포구에서 이제 지정해 준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데도 그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악성 민원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악성 민원을 계속 하시는 분이 그분이 또 구청 관계자한테 또 전화를 드려서 또 그 구청 관계자분은 괴롭힌 거죠. 환경법으로 뭐 신고 놓고 업무법으로 뭐 신고 놓고 뭐 보건법으로 신고 놓고 그냥 계속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손카페는 네.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 네. 불법적인 게 있으면 덕분에 아주 준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법 의식은 철저하게 예, 아주 준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거리 노래방 공연 중에 네. 계속 시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는 추정만 될 뿐이지 네. 같은 사람인지 명확치가 않아요. 네. 요것을 만약에 문제 삼을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하루에 4번 신고한 분이 네. 있잖아요. 요 사람을 잡으면 네. 거꾸로 판례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때까지 제기한 민원을 파헤쳐 본다든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은 업무방해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업무방해가 위계, 위력, 네. 허위사실 유포로 네. 본인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게 민사예요, 형사예요? 형사. 형사예요. 네. 네. 그리고 이번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될 수 있어요. 허위신고. 허위신고니까. 네. 허위신고에서 경찰관분들 지금 하루 네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게 했잖아요. 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그만큼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쪽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네. 이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투여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해서 행사 진행이 방해되고 네. 혹은 행사 진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중간에 완전히 없어지거나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뒷부분 네.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누군지 일단 밝혀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원을 하루에 네 번씩이나 넣어줬고 네. 그 전날에도 또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신분이 밝혀지면 네. 이 사람이라는 전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네. 형사, 민사 다 할게요. 네, 전부 다 진행해서 네. 저희가 이제 차경님 하시는 데 문제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해주십시오. 있는 거 다. 합의 없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안 합니다. 이 변호사님 두 분은 어떤 업무들을 여기서 많이 봐주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법률상담 받으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저희는 네. 상현님 저작권 네. 소송 관련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창현님께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 분들 찾아내거나 네. 그리고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있으니 네. 많이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리츠 여러분들 법률 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네요.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시면은 제가 일단 1년 반 가량을 계속 이곳에서만 이제 계속 진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하시고 그만큼 친절하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잘 상담을 해주신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또 고소. 자, 영상 보신 거와 같이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용 들어보시면 이거는 조금 너무 악의적으로 좀 뭔가 괴롭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하나만 이렇게 피해를 본다 라면은 그냥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쳐요. 뭐 이제 전에도 이제 악성 민원인 분께서만 이렇게 하셨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는 게 뭐냐면 스트리머 분들이 각 팀별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다섯 명 해서 그 다섯 명이서 약 두 달 동안 연습실을 일주일에 3일씩 출근하면서 출근이 아니죠. 이제 가서 연습도 하고 엄청난 기간과 엄청난 시간을 노력을 투자를 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연습한 거를 보여주는 이 정말 중요한 자리를 자기 하나 그냥 장난으로 재미삼아 신고를 넣어서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진짜 저는 못 참겠는 거죠. 제가 기존에 뭔가 다른 민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저 혼자의 피해인 거였지만 이거는 그들의 노력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짓밟은 거라서 이번만큼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서 예,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합의할 의사가 전혀 단 1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저 말고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나 다른 유튜버 분들을 뭔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럴 일은 절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서 다른 스트리머분들이나 다른 유튜버분들이 좀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 악성 민원인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뭐 본인분한테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일단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거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소를 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